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조기 사망 위험률이 감소되고 건강한 수명을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운동이 적당할까요? 오늘 그와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이동환 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으니까요. 아래 보시면 설명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가입하셔서 더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논문을 보니까요. 신체 활동,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이 사망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운동량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오래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이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더라도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보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입니다. 아홉 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요, 중년 및 노인으로서 약 4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추적 관찰한 기간을 보니까 적게는 4년에서 길게는 14.5년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중에서 약 7.8%, 그러니까 3만 4천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의 두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앉아있는 시간이 짧은 그룹, 중간 그룹, 긴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측정한 것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루에 몇 분이나 하는지,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짧은 그룹, 중간 그룹, 긴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그룹은 역시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긴 그룹이겠죠. 이 그룹과 비교해서 사망 위험률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안 좋았던 그룹이 역시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이 가장 짧은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이 과연 몇 배나 더 많았을까요? 자그마치 2.6배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높죠? 거의 3배 정도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만 이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재밌죠?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30분에서 40분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강도 운동이라면 어떤 걸까요?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입니다. 조금 빠른 걸음을 건다든가, 또는 약간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으로 뛴다든가, 또는 또 여러 가지 근력 운동들을 힘차게 숨이 찰 정도로 할수 있는 그 정도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한다면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망 위험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두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다 아실 텐데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에 몇분 이상 운동을 했더니 뇌병변이 생길 위험을 47%까지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과연 몇 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75분 이상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루로 따지면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정도 힘차게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했을 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병변에 걸릴 위험이 4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은 시간 하면 좋겠지만 또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나쁠 수 있죠. 근데 적당한 운동, 이러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75분 정도, 그 다음에 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충분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운동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적당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와 함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동환 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